미사가 뭔지 알아요? 표정을 미사. 미소를 지어주세요. 저 미사가 아니에요. 미소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걸 요구하시면 대충 뜻은 아는데 이게 정확한 뜻은 모르지. 근엄하고 진지한 이런 거 아니야? 근지는 맞은데 엄마는 아니요. 엄마 갑자기 그림이 쌓인 복권 살랑 편의점에서 살래? 복잡한 세부 편집 살이. 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오! 오! 소소한 행복. 딱 그런 거. 소소한. 확실한 행복. 나 행복인데 황이 뭐야? 거의 너무 아싸천만 하는 거 아니야?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할 말 많지만 하지 않는다? 그 엄청 이렇게 작은 얘기도 막 하는. 아, 불필요한 얘기, 불필요한 얘기도 하는 거. 영어로. 영어로요? 그냥 스모치 인포메이션. 스모치 인포메이션? 영어 좀. 영어로요? 케이스 보고 있잖아. 케이스 이거 우리가 제가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별도 따다 주네. 별을 따줄게. 별걸 다 준다. 별걸 다 줄 수 있다. 별을 다 줄게. 이런 거 그러면 별도 다 줄게. 별을 다 줄 수 있어. 자본주의가 나온 거. 저기 있네. 자본주의가 나온 거. 싼 걸 보라고. 자본주의가 나온 게 뭐? 인싸. 저요. 인싸. 황현선수 그거 아세요? 그 아무 노래 챌린지? 아 근데 다 몰라요. 살짝 노래 틀어드릴까요?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인싸. 그리고 저. 비주얼 담당. 아. 유감은 안 합니다. 아이돌 센터. 비주얼 담당. 비교적 담당? 비교적 담당이에요? 비정상회담? 힌트는 아이돌 센터. 아니, 힌트 하는 거보다는 비스트? 혼자 코너 가기? 괜찮은 곡 있으세요? 그 정준일의 안아줘. 한 소절만. 아, 후배 아파가지고. 혼자 커인 날 막. 홀킨. 모든 날 모든 순간. 한 소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줄임말로 사자성어로 만드는 거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오, 대박. 얼굴 죽여주는 아저씨. 얼굴이 죽인 아이. 얼어 죽어도 아이스. 다 맞췄네. 아, 좋아. 근데 이건 다 알지 않나?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이 정도는 좀 알아야 이제. 몰라요. 모르겠어. 몰라요 이거. 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이제. 저 요즘은 와이프가 강숙이, 강숙이라고 불러봐요. 네. 그 와이프 이름이 해숙이라 저도 강숙이 해가지고 숙자들 강숙이라 불렀는데 스토리 같은 거 많이 올리면 강숙이 강숙이 쓰니까 애들이 강숙이 형 강숙이 형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없어요. 시집은 갔지만 만약에 안 가고도 처녀고 저 꼭 보내야 된다고 싶을 때 찬이? 좀 우리 영욱이 연령별 할 때 옛날에 막 19세 막 이런 고등학생 때는 잘 그냥 까불기만 해서 잘 몰랐는데 얘가 조금 몇 년 지나더니 조금 마음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주영 형이랑 항상 방학 같이 썼는데 나이가 좀 있는 형이랑 일찍 자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서 되게 편했어요. 근데 말도 많고 주영 형이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 가끔 좀 피곤할 때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일찍 자는 건 좋았어요. 핸드폰. 패드 필요할 것 같아요. 핸드폰 같은 거? 이번에 가가지고 제일 많이 봤던 거. 평소에도 많이 보는데 거의 먹방 좀 많이 보는 거. 아니요, 몰래 카메라 이런 거 좀. 저는 비타민 같은 거 많이 챙겨가지고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이어플러그? 그 다음에 안대. 좀 잘 때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완전 깜깜한 곳 그리고 완전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상태에서 자요. 필수템입니다. 저랑 같이 봤어요. 유민이 기본기도 좋고 제가 성실하고 제가 자신감도 이제 많이 붙고 하면 막 좋은 선수일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약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플레이가 안 나왔는데 지나면서 이제 플레이 나오니까 이제 준호 안 들고 잘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잘 그 일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경기장에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희에게 같이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경기 많이 보러 와주시고 좋은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팀원들이 다 같이 한 팀을 뭉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팬들이 뭐 만족하는 것을 낼 수 있을지 팀한테 최선을 다할 텐데 팬분들도 이제 또 경쟁 많이 찾아주셔서 이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퍼포먼스나 이제 좋은 저희 팀의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경쟁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차 누나 할아버지 성함이라고 진짜 성함이라고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요? 차도 넘어가 차가운 도시 남자 한 번이죠. 차 차가운 도시 남자 오, 오연이 형 연남동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했어. 미소 지어주시고요.